안녕하십니까.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2편한 세상 아파트 32평형 거실 욕실 부분 그 구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거실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실 쪽에 좀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좀 나눠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욕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이는 게 이제 두 개의 문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제 정면에 있는 부분이 거실 욕실이고요. 측면에 있는 거는 방인데 보시면은 이제 측면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작업을 진행했던 사례고요. 기존에 있던 도어는 재사용을 하고 정면에 있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어 자체가 뒤틀림 현상과 필름 벗겨짐 현상이 있어서 도어와 도어 틀 자체를 같이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욕실 같은 경우는 포인트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화이트 앤 골드입니다. 보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휴지 거리,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타원형의 라운드 거울 프레임은 금속으로 이번에 별도로 주문 제작을 했던 제품이고요. 골드 샤워 수전, 골드 세면대 수전, 2단 수건 거리.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제 하나씩 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정면에 보여지는 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간지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통 비앙코 간지라고도 하고 폴라리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뭐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타일의 문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벽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명이 EOD890A라는 제품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거는 제조사들마다 좀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동일한 뭐 타일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일상들에서 실은 타일의 명칭을 각각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보 제품 중에 D1112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벽 타일하고 동일한 것 같지만 다른 제품이에요. 간지가 조금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부스 실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 단차이 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고요. 역시나 동일한 화이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플랫 라운드 F515라는 제품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가 져 있고 전체적으로 벽 붙임 방식이라서 바닥 부분은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면기 수정 같은 경우는 이 골드 색상 같은 경우는요 JCL 1홀 세면 수전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골드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젠다이 시공이라고 해서 보통 벽체에서 선반 나오게끔 하는 시공 방식이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젠다이를 시공하지 않고 보시면 인조 대리석으로 완전 화이트가 아닌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베이지색 느낌의 인조 대리석으로 선반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워 부스를 통해서 이제 샤워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바라기형.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형 해바라기 샤워기 골드라고 부르는 제품이고 국산 제품입니다.
근데 선반형이라서 수납 자체를 별도로 이제 코너 부분에 코너 선반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이 세면대 자체에서 같이 딸려 나오는 이제 수납 공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뭐 샴푸나 트리트먼트, 뭐 바디 샴푸 같은 걸 놓으시고 또 상부 공간도 충분하게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이 구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타올이나 이런 걸 걸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작동하는 거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물을 이제 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샤워기 이제 해바라기 상부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 하부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 보시면 이제 하부에서 나오게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이제 해바라기로 나오게 하면 네, 상부에서 물이 나오게끔. 보통은 이제 샤워기 그 어떤 브랜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림, 게림, 아메리칸 스탠다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보시면 국산도 이렇게 잘 찾으면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지가 이 영상 자체가 뭐 전체적인 이 공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화이트와 골드를 조화롭게 디자인했던 현장이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상부의 수납 공간을 포기하면서 디자인적인 이제 라운드 유리를 시공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떤 이 폭 자체가 실제로 이제 이 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폭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폭이죠. 이 폭. 이 폭 자체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그 젠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실제 또 세면대도 앞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하고 대신 상부의 수납은 좀 하고 싶어서 상부에 이렇게 별도로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욕실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수납을 포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 자체는 좀 넓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을 많이 썼고 골드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계획은 이제 크게 4인치 주광색 조명을 천정에 4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세면대 구간만 천정에 할로겐 등 LED 할로겐 등 설치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녁인데 이렇게 이 조명만 켜도 전체적으로 색상이 좀 밝다 보니까 여기서 화장실에서 일 보거나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사 전에는 알 수 없지만 꼭 그 시공하다 보면은 천정 그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꼭 공사하시면서 인테리어나 이제 그 디자인 회사 그 실장님들한테 꼭 말씀을 하세요. 천정 층고 높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높여주세요라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으로 이제 거실 욕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방 쪽 소개해 드릴게요.